뭘 할까요? 뭘 할까요? 오늘은 사람의 유전에 대해서 할 거예요. 자, 오늘의 내용은 이제 사람의 유전인데, 자, 사람의 유전 연구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라는 부분이랑, 그 다음에 사람의 유전 현상들, 뭐 이제 앞서서는 이제 어떤 거 유전 법칙과 그다음에 그 맨델의 유전 법칙에 위배가 되는 뭐 중간 유전이나 혹은 어떤 거 불안정 상황에 의한 중간 유전과 연관 관계 이런 걸 봤어요. 그거 외에 이제 사람 유전에서는 특이한 부분들, 뭐 단일 인자 유전이나 다인자 유전, 복대 유전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오늘 이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 전에 앞서서 맨델이 뭘 가지고 연구를 했죠? 그치, 완두콩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건은 뭘 가지고 연구했어? 그치, 초파리를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유전학자들인데, 왜 그러면 맨델이나 모건 같은 경우는 굳이 사람으로 연구를 안 하고 초파리나 완두콩 가지고 연구를 했을까? 라는 부분이죠. 그럼 사람의 유전을 연구하기에는 뭔가 어려운 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볼 거는 뭐냐? 그러면 사람 유전이 왜 어렵냐? 사람 유전이 어려운, 사람 유전 연구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자, 사람을 바로 유전 연구를 하면 참 좋겠지만, 사람 유전 연구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왜 그러하냐? 완두콩이 유전 연구 쓰기로 합니다. 유전 연구의 재료로 완두콩을 쓰기에 좋았던 이유는 뭐였어? 한 세대가 짧았죠. 그럼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그 첫 번째 이유는 뭐야? 한 세대가 어떻다. 그치, 한 세대가 너무 긴 거야. 맨델이 유전 연구로 완두콩을 택했던 그 첫 번째 이유는 한 세대가 짧았기 때문이었어요. 한 세대가 얼마? 1년이면 그 다음 해에 수학을 할 수가 있었거든.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게 가능했습니다. 근데 사람은 한 세대가 어느 정도예요? 보통 우리가 한 세대를 20년으로 잡아요. 태어나서 그 다음 자손을 만들기까지. 요즘엔 결혼 적령기까지 늦춰지다 보니까 뭐 30세 중후반에서 이제 그 다음 세대 아이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어느 정도? 25에서 30년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한 세대. 그게 왜 문제인가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내 나이가 25이야. 내 나이가 25인데 내 친구의 유전 형질이 되게 궁금해가지고 내 친구 부부의 결혼해서 이제 애를 낳았길래 내가 이 가족을 가지고 연구를 해봐야겠구나 라고 마음을 먹었어. 그럼 내 친구가 이제 어버이 세대잖아요. 그럼 내 친구가 내 친구의 자식들이 그 다음 결혼할 때까지 얼마 걸려? 최소 25년 걸리는 거예요. 그럼 내 나이가 몇 살이야? 50살이야. 50살이 되었어요. 그럼 이제 내 친구의 아들, 딸, 그러니까 일종의 조카지, 조카, 우리 의부 조카들이 어떻게 해? 자식을 낳았어. 내 나이 50에 그 다음 세대가 출현할 거지. 그럼 내가 그 다음에 또 2세대까지 궁금해. 얘네들도 결혼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자 라고 해서 기다리면 또 내 나이가 몇이 되는 거야? 75세가 됩니다. F3, F4, 3세대, 4세대만 가더라도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장수해야 돼요. 계속 쫓아내면서 그 결과를 봐줘야 돼. 그럼 한 3세대, 4세대까지 가려면 내가 100세를 넘어야 되거든. 그래서 내 혼자 볼 순 없잖아. 너무 늙어서 눈이 침침해. 그래서 내 자식한테 네가 연구 좀 대신하거라 이렇게 유언을 물려줬어. 그러니까 한 세대가 길기 때문에 계속 연구를 하더라도 그 결과를 보기에 너무 긴 시간이 걸리는지, 그래서 혼자서 직접 연구가 어렵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게 유전 연구가 어려운 이유. 두 번째는 어떤 특성이냐면 자손 수가 너무 적어요. 자손 수가 적습니다.
완두콩이야. 콩깍지 하나에 다섯, 여섯 개씩 나와가지고 수십 개, 수백 개를 수확을 할 수가 있어. 한 그루에도 수십 개씩 완두를 얻을 수가 있는데, 사람 그렇지 않아. 한번 자녀 낳아봤자 쌍둥이 한 이상 한 명이에요. 매년 난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 수십 명을 낳으려면 수십 년 걸려요. 먼저 노산이 일어나겠지. 그럼 내가 내 유전자와 발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어떻게 하면 돼? 부인을 수십 명을 거느리고 이러면 말라 죽겠지. 말라 죽을 거야. 자손 연구하다가 말라 죽는 거야. 자손수가 너무 적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지. 그럼 자손수가 적더라도 자손의 형질을 보면 내 유전자의 대충은 알 수가 있잖아. 문제는 뭐냐면 자손수가 적게 되면 아무래도 편차가 너무 큰 거지. 뭐가 떨어져? 신뢰도가 감소하는, 신뢰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어요. 아무래도 결과도 잘 보이지 않을 뿐더러 신뢰도가 애초에 떨어져 버린다. 그래서 정확한 결과치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어떤 문제가 있냐? 어떤 문제가 있냐? 자, 완두콩이야. 키우면 돼, 그냥. 그냥 키우면 돼요. 근데 일단 사람은 형질이 너무 다양해. 형질이 다양하고 또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딱 드러나는 게 없어. 완두 같은 경우에 황색, 녹색, 그 다음에 둥글고 주름지고 이게 가능하지만 사람은 키나 몸무게, 피부색 이런 것도 굉장히 형질이 다양하게 나타나고요. 백인, 흑인 결혼한다고 그래서 황이 나온 게 아니거든. 흑색부터 백색까지 다양한 피부색이 나옵니다. 뭐든 다 넣을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이따 또 설명을 하겠지만 이렇게 다양한 경우의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너무 다양하고 복잡해서 결과치를 딱 뽑아내기가 어렵죠.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 네 번째, 사람 특히나 뭐에 영향을 많이 받냐면 환경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환경 영향이 매우 커. 똑같은 쌍둥이를 낳더라도 한 명은 산에 키우고 한 명은 바다에 키우면 키나 몸무게나 여러 가지 특성들이 전혀 다르게 됩니다. 몇십 년 동안 떨어져 다시 만나잖아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만나요. 일란성 쌍둥이, 유전자 구성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이거는 어떤 거냐면 자유로운 교배가, 절대 불가능한 거지. 자유로운 교배가 불가능합니다. 내가 뭐 이렇게 누가 마음에 들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나는 백색의 아이를 갖고 싶으니까 피부가 하얀 사람을 꼬셔서 만나야지 이러진 않잖아요. 그치? 기왕이면 이제 내 마음에 든 사람을 만나고 싶지. 내 자식을 생각해서 막 이렇게 여러분이 막 내 자식이 똑똑했으면 좋겠어, 막 하버드생 찾습니다 막 이렇게 올려서 만나진 않잖아요. 더군다나 이게 개인의 문제라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이게 좀 다른 문제로 가자면 내가 연구가 하고 싶어, 여러분에게 결혼을 만족시키면 큰일 나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로운 교배가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 유전 연구는 어려운 거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람 유전 연구는 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거죠. 그러면 사람 유전 연구 힘드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접어야겠죠? 사람 유전 연구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돼? 책을 덮으면 돼. 유전 연구 안 되니까. 하지만 또 과학자들이 이렇게 또 안 된다고 포기하진 않거든. 이 사람들이 호기심은 끝이 없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냅니다. 항상 그려갖고 앞으로도 언제나 답을 찾아내고 그 방법을 찾아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우니까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의 유전은,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에는 그러면 뭐가 있겠느냐? 첫 번째는 이렇게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미 형성된 가족, 이미 형성된 가족 속에서 그 유전자의 빈도라거나 어떤 형질 특성을 찾는 겁니다. 우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가계도 조사라고 해요. 어떤 특정 집안의 가계를 조사하게 됨으로써
어떤 유전자의 발현, 특히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책에서 많이 만나게 될 게 영국 왕실, 혈우병 유전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볼 거고 뭐 생명 유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또한 사람의 이런 형질 중에도 다양한 형질이 있겠지만 어떤 형들이 뭐 출현을 하고 사라지고 이런 부분들을 뭘 통해서 어떤 특정 집안의 가계도를 분석을 해서 알아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좀 범위를 키우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집단조사. 어떤 특정 지역에서의 유전자 빈도를 조사하는 건데 옛날 옛적 같은 경우는 같은 성씨는 모여 살았죠. 그래서 뭐 집성촌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우리 안동 하회 마을 가면 안동 김씨 일가들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습니다. 안동 김씨 우리 세도 정치를 열심히 이끄셨던 조선 후기에 빛나는 별들 안동 김씨 가면 하회 마을에 몰려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생겼어? 딱 봐도 안동 김씨처럼 보여. 왜? 생긴 게 딱 비슷비슷하거든. 마치 이거를 국가적으로 키우자면 한국인의 모양, 일본인의 형태, 중국인의 형태 다 같아야 달라. 우리끼리는 딱 보면 아 쟤가 뭐구나 한국 사람이구나 알 수 있잖아. 물론 가끔 이제 개통이 좀 약간 애매모호한 친구들이 등장하긴 하지만 요즘이야 지구촌이라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하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한 지역에 몰려 살다 보니 아무래도 어떤 유전적 특성들이 몰려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이러한 특성이 또 이제 어디서 나타나냐면 그 뒤에 가서 돌연변이 중에 하나로 등장합니다만 낙형 적혈구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악성 빈혈을 초래하는데 얘가 또 말라리아의 내성이 있어. 그래서 말라리아가 창궐하는 지역에는 뭐의 빈도가 높냐면 이 낙형 적혈구를 가진 사람들의 빈도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집단 어떤 특정 지역에서의 집단 조사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의 유전을 연구를 할 수가 있겠더라. 그다음 세 번째, 과학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은 어디까지 볼 수 있게 됐냐면 염증의 구조뿐만 아니라 이 유전자 분석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즉 이걸 통해서 자 뭘 볼 수 있어? 염색체나 DNA를 분석을 하는 지경까지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사람의 유전자를 쫙 분석을 했어. 염색체 지도를 만들어가지고 염색체 어느 위치에는 어떤 유전자, 어느 위치에는 어떤 유전자 이렇게 다 찾아냈어요. 이걸 게놈이라고 해. 게놈 프로젝트. G놈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이제 가능해졌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왔냐면 태아가 있잖아요. 엄마 임신을 해서 태아가 있어. 그럼 이거를 한번 쫙 뽑아. 양수막 검사, 육모막 검사를 등 통해서 염색체 구조 이상을 파악을 하고요. 순화 구조가 이상이 지났나 이걸 보고 유전자 검사를 또 다 합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지났나 해서 뭔가 문제가 있겠다 싶으면 우리나라는 낙태가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이죠. 근데 낙태가 허용되는 몇 가지 경우들이 있어. 부모가 어떤 특정 유전병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태아에게 무조건 물려질 경우 이런 경우는 낙태가 허용입니다. 특히 3단원 가면은 저하세포증이라는 걸 배우게 될 텐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엄마 뱃속에 있으면 무조건 태아가 죽어버리거든. 애초에 발생을 하지 않게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투약, 약품을 처방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뭘 통해서? 염색체나 DNA 분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더라는 거지. 마지막 네 번째,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방법인데 네 번째는 뭐냐면 쌍둥이 연구.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한다? 사람의 유전을 연구를 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연구를 하는지를 알아야 우리도 똑같이 써먹을 수가 있겠죠. 써먹을 수 있겠죠. 그 써먹는 방법 어떻게 되느냐 하나씩 이제 볼게요. 먼저 가계도를 분석하는 방법. 가계도를 분석하는 방법인데 자 일단 가계도를 알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호와 모양들이 있어. 도형이나 도형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보는데 그 의미가 뭐냐라는 건데 자 가계도를 보면 네모 박스가 있어요.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 남자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가 있어요. 동그라미는 뭘 의미하느냐? 이건 여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앞으로 가게도가 나오면 네모는 남자, 동그라미는 여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네모와 동그라미가 이렇게 선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둘은 무슨 관계다? 부부 관계다 라는 걸 의미해요. 결혼했다 라는 거지. 이 선은 결혼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경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물론 어느 특정 국가에서는 이런 게 가능하겠지만 이런 게 가능하겠지만 유전학적으로 이건 불가능하잖아. 남자끼리 결혼해서 애를 낳을 수는 없지. 이런 경우는 해당되지 않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부부라고 하는 게 법적인 부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전학적으로 부부여야 돼. 마치 서류상으로는 깨끗하나 아이가 태어났으면 이 상태에서는 부부가 될 수 있는 거지. 애들을 데리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문과를 가신다 하니 법과 사회, 윤리와 사상 이런 거 배우면 나올 거 아니야. 참고하세요. 거기 보면 이제 퀴어, 큐어 막 이런 거 나오잖아. 딱히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 아무튼 좀 그래. 위험한 발언이 될 수가 있으니까 참겠어. 자, 아무튼 그렇게 되고 자 이렇게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부부가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자녀를 출산을 하잖아. 자, 이렇게 낳아요.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이거는 뭐가 되고 위에는 부모가 되는 거고 여기는 뭐가 된다? 자식이 된다. 자식이라면 좀 그러니까 자손. 자손이라고 합시다. 자식하면 욕 같아서. 이런 자식 하면 좀 그러니까 자손이 되는 거야. 윗세대, 부모, 자손. 여기 1세대면 여기가 2세대. 그 다음 또 자손들이 또 결혼해서 나오면 여기도 3세대. 이런 식으로 세대가 구분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기본형들이 있어. 네모나 동그라미 이런 경우는 어때? 별다른 특이점이 없잖아요. 이런 건 정상을 의미합니다. 정상. 정상이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색깔이 있다던가 뭐 이렇게 색깔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동그라미인데 뭐 이렇게 십자가 쳐져 있다던가 혹은 뭐 네모 박스인데 여기도 이렇게 조그만 네모가 있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돼가지고 어떤 게 있을까? 빗금이 붙여져 있다던가 뭐 이런 다양한 모양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어떤 특정의 유전 형질을 나타내는 겁니다. 뭔가는 모르겠지만 특정의 유전 형질 이게 유전병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새롭게 뭐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러한 가계도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상황 좋을 만한 사항들은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아빠와 엄마가 결혼을 했어. 그래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를 낳았어. 아들도 낳고 딸도 낳았는데 이 딸의 경우에 부모에겐 없던 어떤 특정 형질이 출현을 했어. 그럼 원래 부모에겐 없었잖아요. 그때 얘한테만 출현을 했지. 그러면 이 유전 형질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딸내미가 가지고 있는 이 유전 형질은 어떤 유전이다? 이거는 우성이다, 열성이다. 이거는 열성으로 유전이 되는 거다.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부모에게 어떤 형질이 자녀에게 나올 경우 이거는 열성 유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만약에 열성이 나왔어요. 열성이 나왔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해볼까? 스몰 A, 스몰 A의 유전형을 가진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봅시다.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상염색체 유전 단일인자 유전의 경우 어떻게 되는 거냐면 부모는 반드시 뭘 가져야 돼? 스몰 A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돼? 얘는 정상이니까 뭐 라지 A를 가지고 있겠지. 얘는 우리가 알 수 있어 없어?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라지 A든가 뭐 라지 A, 스몰 A가 되겠지. 얘는 정상이니까. 그러면 이때
부모는 뭐예요? 부모는 유전자인가 어떻게 된다? 인형이 어떻게 돼요? 이형 적합이다. 서로 다른 대입 유전자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까지 우리는 뭘 통해서 이 가계도 분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러한 대략적인 내용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아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건 이제 가계도를 분석하는 기본적인 내용이고 솔직히 문제에는 잘 나오진 않아요. 문제에 잘 나오지 않고 별로 의미도 없긴 하지만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이제 쌍둥이잖아. 쌍둥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이거는 애초에 뿌리부터 어때요? 서로 다른 길을 걷지. 그치? 이거는 뭘 의미해요?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이란성 쌍둥이를 의미해요. 그리고 여기는 하나의 뿌리로부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달라져. 이거는 뭐냐면 일란성 쌍둥이. 문제에서 나오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어. 의미가 없거든. 굳이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다지 큰 의미는 없지만 혹시 모르니 그냥 알아만 두세요. 이런 게 있고 한 뿌리에서 갈라졌으니까 일란스, 서로 다른 뿌리니까 이란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가계도 분석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히 볼 수가 있고요. 뒤에 이제 여러 가지 대표적으로 분석을 통해서 하나 체크해 주는 게 조금 더 좋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집단조사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특정 집단 유전자 풀을 봐야 되는데 이 유전자 풀을 보낸 거는 본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뒤에 가서 이제 나오든지 솔직히 생명과학 원보다는 2 이쪽에 좀 유전과 진화 파트에서 좀 더 자주 다뤄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좀 집중해서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염색체 DNA 분석은 뒤에 가면 사람의 돌연 변이가 있어요. 거기서 좀 더 자세히 보기 때문에 패스. 그럼 이제 뭐 보면 돼? 쌍둥이 연구하는 방법. 자, 쌍둥이 연구 방법인데 우리가 쌍둥이라고 부르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야? 같이 태어나면 쌍둥이잖아. 몇 분 먼저 태어나고 몇 분 늦게 태어나고 형, 네가 형이나 내가 동생이 맨날 싸우는데 내가 먼저 태어났잖아. 내가 더 잘 컸잖아. 이런 맨날 싸우는 그런 애들이 있는데 자, 쌍둥이라고 하는 건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일란성이고요. 일란성 쌍생아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 이란성 쌍생아가 있어요. 자, 일란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난자가 한 개야. 여기는 이란성이가 난자가 두 개. 알을 두 개 갖다 하라는 거지. 알을 두 개. 난자가 두 개. 알을 두 개 갖다 하면 좀 표현이 좀 그래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일란성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난자가 이렇게 있어. 난자가 하나가 있으면 이 하나의 난자에 정자가 몇 개 들어가? 쌍생아가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정자가 몇 개 들어가겠어? 두 개 들어가면 발생이 안 됩니다. 그렇지. 이렇게 한 번씩 나와줘야지. 일부러 나 재밌으라고 한 얘기죠. 자, 정자가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요. 뾰로롱 들어갑니다. 정자에 들어가면 이제 뭐가 되겠어? 그치, 이제 수정이 되는 거지. 자, 수정이 됩니다. 이제 뭘 만들어? 수정인가 만들어지죠. 왜? 뭐가 문제야? 수정이가 만들어졌어요. 수정이가 만들어졌어요. 이 수정이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분화를 하면서 열심히 이제 쪼개집니다. 우리 세포 분열할 때 뭐 배웠어? 난할 배웠었잖아. S기와 M기가 뒤지게 반복이 되는 난할이 있었는데 이제 분화가 일어나요. 분화가 일어날 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반띵 쪼개져. 반띵 쪼개지면 어떻게 되냐면 서로 다른 개체로 분화가 되어버립니다. 아까 만들어진 수정이가 수정이 넘버원, 수정이 넘버투가 되는 거지. 그래서 네가 누나, 네가 어디냐 내가 어디냐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자 개체가 뿅 하고 나오고 나중에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태어나면 똑같이 생긴 수정이가 몇 명? 두 명이 딱 나오는 거지. 자, 이렇게 되는 게 일란성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의 특징이 뭐예요? 뭐가 같다? 뭐가 같다? 유전적 구성이. 유전적 구성이 동일합니다. 막 쌍둥이인데 일란성 쌍둥이가 성별이 다르고 이럴 순 없어요. 이러면 불가능해. 한번 만들어는 보고 싶은데 만들면 안 될 것 같아서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유전적 구성은 어떻다? 동일합니다. 성별 당연히 똑같고요. 생긴 거 똑같고 혈액형 똑같고 다 똑같아. 살아가는 환경만 다르지 않는 이상 이렇게 되고. 자, 이란성은 뭐냐? 이란성 뭐냐면 난자가 몇 개야? 애초에 두 개인 거야. 자, 파랑 난자가 있으면 이거는 무슨 난자로 해볼까? 노랑 난자로 해볼까? 노랑 난자. 노랑. 난자 여기 다 있어. 그러면 여기에 이제 어떻게 들어가? 각자 정자가 수정이 되는 거야. 뿅. 뿅. 이렇게 수정이. 그럼 또 이제 수정이 넘버 2가 만들어지죠. 또 수정이 된다. 여기 이름만 수정이지.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어떻게 돼? 하나는 어떻게 되고? 초록 수정이. 또 하나는 주황색 수정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돼? 각자 분화가 일어납니다. 수정이 되고 나서 각자 분화가 되는 거야. 자, 분화가 되고 나면 서로 각자 수정이 된 상태에서 분화가 되니까 각자 발생을 하겠죠. 얘 따로 발생하고 그 다음에 얘 따로 발생하니까 결과적으로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태어나면 여기는 초록색 수정이 하나, 그 다음에 주황색 수정이 하나 이렇게 나온 거지. 자, 이 경우에는 뭐가 가능하냐? 뭐가 가능하냐? 성별이 굳이 같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막 그 학교에 갔는데 어떤 남자랑 여자랑 맨날 치고 싸워. 그래가지고 알고 봤더니 둘이 뭐래? 쌍둥이래. 둘이 남매래요. 근데 남자애가 동생이고 여자애가 누나야. 5분 빨리 태어났거든. 맨날 치고 싸워. 네가 어디 봐서 누나냐. 내가 공부도 내가 더 잘하지 않냐. 동생 맨날 그래. 공부만 잘하면 다 하냐고. 내가 태어났다고. 내가 누나라고 부르라고 맨날 싸워. 막 이런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지. 성별은 당연히 다를 수도 있어요. 여기는 유전적 구성이 같으면 돼야 하는 거예요. 같으면 이건 뭔가 이상한 거야. 같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이때는 유전자 구성이 어떻게 될까? 유전자 구성은 당연히 다릅니다. 이게 뭐예요? 이란성 쌍둥이의 특성이. 그럼 이제 일란성 쌍둥이, 이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에 그럼 유전 연구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냐면 쌍둥이 연구는 이런 게 가능합니다. 자, 유전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분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일란성 쌍둥이가 있는데 이 일란성 쌍둥이를 태어나자마자 한 놈은 산에 보내고 한 놈은 바다로 보냈어요. 수십 년 후에 30년이 지난 후 둘은 만났습니다. 서로 형제인 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물론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해서 둘이 딱 보고 느낌이 쎄한데 쟤 나랑 왠지 느낌이 좀 통해 물어보니까 어디서 태어났대. 아, 우리 형제인가 봐. 이렇게 알 수는 있지만 생김새가 같을까? 비슷할 수는 있겠지. 유전자 구성이 동일하니. 근데 전혀 완전 다릅니다. 키도 산에 산에가 훨씬 더 커. 바다에 산에는 피부 시꺼매가지고 울긋불긋하게 생겼어. 산에 산에는 맨날 산 타고 다니는 근육이 막 발달해. 전혀 다른 생김새를 갖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하지만 혈액형을 보니까 둘 다 무슨 혈액형? A형을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영향관계를 볼 수가 있는 거지. 보통 키나 몸무게, 피부색 같은 경우는 환경 영향을 많이 받아요. 성격도 환경 영향을 좀 받지. 물론 최근에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성격이라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유전을 타고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그건 모르고 연구 정신의학도 연구가 그렇대. 그렇다면 뭐 믿긴 좀 그렇고 일단 좀 기다려본 중이지만 자 어쨌든 이러한 근데 이랑 쌍둥이는 둘이 동시에 컸어. 그럼 아무래도 같이 살다 보면 닮을 수밖에 없거든. 하는 짓도 비슷해. 근데 결과적으로 혈액형은 같을 수도 없고 성별이 같아질 수 있나요? 뭐 오래 살다 보니까 갑자기 남자 여자 서로 섞여가지고 둘이 성별이 비슷해졌어 이럴 수 있나요?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동물 중에는 성별을 바꾸는 케이스가 있긴 있습니다만 사람은 그게 안 되죠. 이러한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이런 영향관계를 파악하는 데 뭘 이용하더라? 쌍둥이 연구를 이용을 하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걸 통해서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느냐 이런 걸 분석을 하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게 뭐다?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이더라 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게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이기 때문에 그럼 실제적으로 사람의 유전 현상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제 그걸 봐야지. 그걸 봐야겠죠? 지울까 하는데 지워도 됩니까? 괜찮겠습니까? 네, 좋아요. 지우고 합시다. 깔끔하게 이제 지우고 하는 게 뒤를 위해 좀 좋은 것 같아. 뭐 여기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죠? 어렵진 않죠? 내 기억에 아마 어제 여기까지 수업을 했던 게 한 20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이미 저걸 보면 한 40분 된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 괜찮아. 원래 두 번째 시간이 좀 더 내용이 알차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빨리 끝나는 걸 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진 않죠? 빨리 안 그런다 어떻게 답해 빨리. 빨리 대답해. 여러분은 많이 배우는 게 좋죠? 그래 끄덕끄덕 했으니까. 나밖에 모르잖아 어차피. 자 그래서 사람의 유전 어떤 게 있느냐. 자 미리 이제 좀 알려주자면 사람의 유전은 크게 이제 나눠보면 어떻게 나눠볼 수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다 잠깐만 이거를 어떻게 분류를 해야 좀 쉽게 자 사람의 유전 염색체는 몇 종류가 있죠? 사람의 염색체는 몇 종류가 있죠? 두 종류가 있죠. 어떤 염색체가 있어요? 상염색체와 성염색체가 있지. 이 성별에 따라서도 발현빈도가 좀 달라지거나 성별에 관계없이 발현빈도가 비슷한 이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유전이 일어날 때 유전이 한 쌍의 염색체에 의해서만 발현이 되는 뭐가 있냐면 단일인자 유전이라는 게 있고요. 이런 게 있고 단일인자 유전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단일인자 유전 외에 어떤 게 있냐면 이거는 하나의 형질을 결정 키나 몸무게나 뭐 피부색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관여 있는 쌍이 많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다인자 유전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우리는 크게 나눠볼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이 단일인자 유전 같은 경우도 염색체 종류에 따라서 나뉘게 되는데 뭐에 의한? 자, 상염색체에 의한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이 있고 또는 뭐가 있냐면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으로 또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염색체 유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뭐 일반적인 유전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복대립 유전이라고 하죠. 복대립 유전이라고 하는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성염색체 유전 같은 경우도 이제 두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반섬 유전면이 있고 반섬 유전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한성 유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져요. 이렇게 좀 다양한 게 사람의 유전 현상이야. 그래서 굳이 소형을 따로 나눠서 보는 거죠. 근데 이러한 유전을 우리 이제 뭘 가지고 보통 분석을 하냐면 아까 봤던 가계도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거의 대체로 다 분석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먼저 우리는 뭘 볼 거냐면 바로 이 단일인자 유전. 단일인자 유전에서도 뭐에 의한 먼저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을 먼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단일인자 유전. 단일인자 유전. 그 중에서도 뭐에 의한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이에요. 그럼 먼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염색체 특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 자, 상염색체라고 하는 거는 무슨 특성이 있어요? 얘는 어때? 성별에 관계가 있어 없어? 성별에 무관합니다. 성별에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상염색체. 그럼 이것도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 같은 경우는 성별에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 성별에 무관하다면 상염색체가 이거 역시나 성별에 관계없이 성별 발현 빈도가 뭐하냐면 동일합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뭐 남자가 조금 더 많이 걸리거나 뭐 여자가 조금 더 많이 걸리거나 이런 게 없는 거죠. 그게 뭐야?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러한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은 특히 단일인자니까 한 쌍의 염색체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이런 특성들이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 주변에는 몇 가지 있는데 자, 혐알기라거나 혐알기나 혹은 보조개라거나 혹은 쌍꺼풀이라거나 쌍꺼풀이에요. 자, 국어 잘하는 문과생. 쌍꺼풀이 맞습니까? 쌍꺼풀이 맞죠? 쌍꺼풀. 오, 잘하는데. 많이 헷갈렸는데. 또 뭐 있어요? 귓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제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 실력이 별로 안 좋아서 망했어. 오늘은 깔끔하게. 그림을 그려볼까요? 자, 혐알기라고 하는 거는 혀. 여러분, 이게 혀봐. 이거 돼요? 왜 안 볼게? 안 되는구나? 안 되는데. 왜 이게 되냐면, 혐알기는 이렇게 U자로 말리는 거 있죠? 메롱 해가지고 혀를 이렇게 U자로 말아. 그쵸? 일단 만. 이게 뭐냐면, 이게 우성이에요. 이게 우성이에요. 혐알기 되는 게 우성이에요. 혐알기는 이게 우성이에요, 우성. 이게, 이거 우성. 우성 열성을 써줄게요. 우성 열성. 이렇게 되는데, 자, 혐알기 안 되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혓바닥이 그냥 이렇게 있어. 혐알기 안 돼. 메롱하면 이제 여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성과 열성.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보조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사람의 볼따구기. 볼을 딱 그렸어요. 코가 있고 입, 입술이 딱 있어. 그럴 때 자, 보조개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이게 쏙 이렇게 들어가요. 쏙 이렇게 들어가면서 보조개 있는 게 뭐다? 우성입니다. 보조개 잘 들어가요. 찌익 웃어서 이렇게 쏙 들어가요.
이렇게 하고 딱 억지로 이렇게 만드는 거. 그냥 딱 웃으면 거기가 들어가는 경우는 이게 웃어, 웃어. 그다음에 자 그러면 없는 건 뭐겠어? 이렇게 있는데 없어. 그럼 이건 뭐예요? 열성이다. 그렇다고 해서 뭐 우성은 뭐 또 뛰어난 사람이고 열성은 뭐 더 안 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특성일 뿐이야. 쌍꺼풀. 쌍꺼풀은 뭐냐면 이제 눈. 눈이 이렇게 있고요. 초롱초롱한 눈망울.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어떻게 있어? 요렇게. 요렇게. 아, 뭐가 있어? 쌍꺼풀이 있는 거. 쌍꺼풀이 있는 게 여기는 우성.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없어. 여기 바로 그냥 눈썹. 이건 뭐야? 열성. 이렇게 된다. 여러분 쌍꺼풀 있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인공 요즘에는 이제 열성이어서 인공적으로만 만들어 넣죠. 인공적으로 만들어 넣으면 내 자식이 쌍꺼풀이 안 나왔다. 그러니까 한번 좀 생각해봐야지. 자 귓불. 귓불 같은 경우는 귓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귀잖아. 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는데 귓불 같은 경우 귓불이 뭐냐? 요 밑에 달려 있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 얘가 임금님이에요. 임금님. 부처님. 이래가지고 이렇게 귓불이 딱 있어.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분리형이에요. 분리형 자고로 돈이 많은 사람이 이런 귓불을 가지고 있죠. 내 중학교 음악선생님이 이게 차강차강 이게 차강차강 돈이 짱 많았어. 그분이 어디 학교에 이제 교장선생님을 가졌어요. 음악선생님 돈이 많아요. 요 부근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여러분은 모르는 그 학교. 나는 알지. 그 다음에 이렇게 착 달라붙어 있어. 자 그리고 돈이 잘 세는 사람이 이런 귀라고 하더라고. 문제는 뭔지 알아? 내 귀가 이만해. 내 귀가 이만해. 나 부자야. 그래서 내가 궁핍한 거야. 뭐 근거 없어요.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관상 이런 거 보면은 뭐 이렇게 귀는 뭐 무슨 모양이고 눈은 어떻게 뭐 눈두덩이가 시퍼런가 뭐 이런 거잖아요. 귓불 분리형은 우성, 부착형은 열성 이렇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 외에 뭐 PTC 미맹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이 용액이 있는데 빨갛게 했더니 쓴맛이 느껴져. 그럼 이건 우성. 안 느껴지면 열성인데 난 이게 정말 신기한데 우리 음식물 중에 이거 들어있는 거 없거든. 이걸 왜 굳이 찍어 먹어봐가지고 우성 열성을 구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이거 엄지죠. 엄지 촥 펴가지고 엄지 이거 휘어요? 엄지 이거 펴봐요. 우린 다 똑같은 사람이야. 휘어지면 우성, 안 휘어지면 열성인데 우린 다 안 휘어지죠. 구분하고 난 안 굽어. 이 정도면 아니야. 이 정도면 안 굽어지는 거야. 휘어지는 사람이 뻑 이렇게 들어가. 되게 잘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또 이것도 이렇게 똥 누르면 이게 뼈가 이렇게 훅 들어가는 사람이 있거든. 이러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느낌상 이거 훅 들어가요. 이게 쏙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여기 이제 팔뚝 이렇게 딱 해가지고 여기 딱 보면은 여기 이제 선 있잖아. 선 요 선 있어요 없어요? 여기 봤을 때 요 선 있어요 없어요? 응. 아, 여기 이렇게 딱 했을 때 여기 라인 있잖아. 이렇게 주먹 딱 이렇게 해봐요. 라인 딱 있으면 이것도 이제 유전적 특성에 따라 구별이 됩니다. 즉 뭐냐면 이렇게 이제 바로 이제 나오는 거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게 뭐다? 단일 인자 유전 그중에서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이더라 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시간 좀 보고 34분 정도 남았네요. 시간 체크 중이거든. 왜냐면 뒤에 이제 여기까지 해야 돼서 시간 잘 봐야 돼. 자 근데 요렇게 되는 거 바로 딱 보이는 게 있는가 하면 미안해. 상염식 유전 중에 뭐냐면 복대립 유전이라는 게 있어. 복대립 유전 이게 지금 복대립 유전 자 복대립 유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은 맞아요. 그건 맞지만 어떤 거냐면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형질은 결정이 되나 단일 인자 유전이나 이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의 종류가 3개 이상인 거.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ABO식 혈액형이 있어요.
얘네들 같은 경우야 large A, small A, 뭐 large B와 small B, 뭐 large C와 small D 이런 식, small C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유전 인자가 A도 있고 B도 있고 O도 있어요. 어느 날 어느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A형을 가진 아버지와 B형을 가진 어머니가 결혼을 했더니 부부 분수이 좋았나 봐요. 자, 지금 네 명이 나왔어요. 네 명이 나왔는데 혈액형이 어떻게 됐냐? 첫째 A, 둘째 O, 셋째 B, 넷째 A, B.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야. 오씨, 남편이 이제 부인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다양해 나와? 아,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나왔냐면 요 속사정을 생각해 본다면 A, O인 거고 B, O인 거죠. 근데 지금 뭘로 반영이 됐어? 여긴 A가 반영이 됐고 여기는 B가 반영이 된 거예요. 즉, 근데 여기 지금 A, B가 왜 나왔을까? A와 B는 어떤 관계야? 불완전 우성인 거야. 우형은 뚜렷하잖아. 그리고 O형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됐다? 열성이다. 그러니까 세 개의 인자가 지금 관여를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되면서 다양한 형태들이 나오게 되는데 자, 여러분 한 명씩 해볼까요? 우리 현수 같은 경우는 혈액형이 어떻게 돼요? 5요. 현수 혈액형 5요. 석화이는? 5. 석화. 아, 혹시 부모님이 둘 다 5이신가요? 이야, 깔끔하네. 5, 5, 5. 이러면 절대 5밖에 안 나와? 5형밖에 안 나와. 너무 엄마 가족도 다 5예요. 네, 그러니까요. 5형 계보. 꼭 5형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순혈, 순혈을 유지해야지. 순혈. 순혈. 수민이 어떻게 돼요? A형. 아, A형. 수민이 A형. 언니는? A형. 아, A형. 혹시 어머니, 아버님도? 그건 아니죠? 다행이다. 어떻게 돼요? 엄마 A형. 아, 어머니는 A형이시고 아버님은? B. 아, B. 아, 그럼 이제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님이 어떻게 가지고 계신다? 어떻게 가지고 계실 거다? B, O를 아마 가지고 계실 거다. 어머님은? A, A 아니면? AO이겠지만 아마 내 생각엔 AA일 확률이 높아. 왜? 다 AA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AO, AO 이렇게 되는 거지. 만약에 수민이가 나중에 결혼을 했어. 결혼했는데 뭐 O형의 남자를 만났습니다. O형. 그러면 자식들은 혈액형이 다 어떻게 될까? 뭐밖에 안 나와? A형 아니면 O형 나오겠지. 이때 이렇게 A형 나올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하면 얼마 써주면 돼? 50%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A-B-O식은 그냥 이런 거야. 간단하죠? A-B-O식 참 쉽고 간단하고 그렇게 나오는데 뒤에 이제 3단원 가게 되면은 이제 항원, 항체 반응 뭐 항 A 혈청, 항 B 혈청 이런 거 나온단 말이야.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A형, B형이 적혈구 있잖아요. 적혈구에 그 껍다구가 달라. 껍다구. 껍다구가 다른데 A형 같은 경우는 이제 적혈구 껍다구에 뭐가 있냐면 적혈구 껍다구에 이렇게 뾰족뾰족한 A가 있어. A 이렇게 돼 있고요. A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A형. B형은 적혈구 껍다구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B 이렇게 돼 있어. B 둥그런 B. B 이렇게 돼 있어. 실제로 이렇게 생긴 건 아니고 왜 여기 편하라고 붙어 있어. AB형은 어떻게 붙어 있겠어? AB형. AB형 어떻게 붙어 있겠어? A. A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제 뭐 있어? B B 이렇게 붙어있는 거지. 적혈구가 좀 많이 붙어있고 O형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깔끔하죠. 그래서 순혈이라고 그랬잖아. 이게 A 이게 B형 이게 AB형 얘가 O형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제 혈액검사할 때 뭐 용액 파란 용액 노란 용액 떨어뜨려가지고 응집반응이라는 거예요. 여기 붙어있는 얘네들이랑 그 응집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응집원이라고 그래요. 응집소라고 하는 게 똑똑 떨어뜨리면 이게 응집반응 척척 이렇게 해요. 아마 배웠다면 융합과학에서 배웠을 수도 있는데 항원 항체 반응 방어작용에서 잠시 잠깐 나와요. 2차 방어에서 나오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 봐서는 뭐 그래 그냥 넘어갑시다. 어차피 상담원 가면 또 해야 돼. 했던 거 또 하고 했던 거 또 하는 게 뭐의 묘미? 생명과학의 묘미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거 복대입 유전이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면 뭐 끝난 거예요.
상념색체에 의한 유전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성별 관계 있었어 없었어? 전혀 무관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뭐에 대한 이제 진짜 중요한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입니다. 자, 성염색체는 뭘 결정해? 성별을 결정해요. 잠깐만. 한 20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시간을 한번. 20분 정도 남았겠죠. 시간 체크를 해서. 여기는 이게 1시간 15분 정도 되면 딱 잘리거든요. 주의해야 돼. 네, 어차피 여러분들 수업 시작이 15분 정도에 끝났으니까 30분까지 하면 적당하니까 아직 시간이 적당해요. 다 이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왜? 여기까지만 할 거야.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 너무 잡담이 많아지는데. 성염색체. 그럼 일단 이 성염색체라고 하는 건 뭐야? 성염색체는 뭐에 관여한다? 이건 뭘 해? 성별을 결정을 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성별에 의한 성별에 따른 발현 빈도가 달라요. 발현 빈도가 다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달라지느냐라는 거지.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라는 건데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볼 건 뭐냐면 반성 유전이라는 거예요. 반성 유전. 이거는 뭐에 의해 결정이 되냐면 X 염색체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X 염색체에서 결정되는 게 반성 유전이에요. 자, 이 반성 유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유전이 되느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아버지 이렇게 있어요. 어머니 이렇게 있습니다. 쓱쓱 소소소 이렇게 되고 아들네 딸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자, 요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문득 갑자기 어떻게 되었냐면 얘가 유전병에 뿅 하고 걸렸어요. 유전병에 뿅 하고 걸렸습니다. 어? 얘가 걸렸네? 그래서 뭐겠구나. 상념색체에 의해서 발현된 거 아닐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지. 그럼 얘가 이제 잘 생각을 해봐요. 잘 생각을 해봐. 어떻게 되나? 자, 이렇게 해서 걸렸는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얘 결혼을 했어 나중에. 이쁜 아내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어떠한 일이 발생을 했냐면 자, 어떻게 됐냐면 자, 자식을 낳았는데 또 아들과 딸을 딱 낳았어.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여기서 누가 걸렸냐? 어? 딸이 걸렸습니다. 딸이 걸려서 마음 아파하는데 어떤 유행병이 딱 걸렸어. 딸이 딱 걸렸는데 이제 뭐 이런 상황이 생긴 거지. 그래서 이제 역학조사를 한번 해보고자 했는데 자, 이게 상염색체로 유전이 된다. 상염식 유전이 된다. 라고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자, 얘가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얘가 뭐였냐면, 이형 적합이었어. 이형 적합이었어. 나중에 검사를 해봤더니, 얘가 이형 적합이야. 그럼 여기서 뭔가 이상한 점이 하나가 출현을 해요. 이상한 점이 하나 생겨. 얘가 E형 적합. 이 유전병에 대해서 E형 적합이라는 얘기는 얘는
이런 건데. 아. 아. 다시 다시 다시. 아니야. 그냥 이건 이거대로 놓고. 이건 이거 놓고. 다른 가족. 딴 가족, 딴 가족. 얘는 별 문제가 없네. 딴 가족. 딴 가족. 미안해. 사람이 살려면 실수할 수도 있지. 아이 참. 자, 이렇게 됐어, 이렇게. 이렇게 됐어. 이게 됐는데. 그냥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서. 생각이 잘 안 나서. 자, 요게 이제 어떻게 됐냐면, 뭐 이런 식으로 결혼을 해가지고 뭐 자식을 낳았다 칩시다. 뭐 아들, 딸 이렇게 낳았는데, 자 얘가 걸렸다는 이야기는, 얘가 걸렸다는 얘기는 최소한 얘는 어떻게 가진다. 만약에 얘가 상냥색 질전이라면, 얘가 상냥색 질전이라면 얘는 무조건 뭘 가지고 있어야 돼. 열성 인자를 갖고 있어야 돼, 안 갖고 있어야 돼.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치? 가지고 있어야겠죠? 응? 열성인자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얘가 예를 들어서 유전병에 걸려있는데 둘 다 유전병이 안 걸렸어. 둘 다 유전병이 안 걸렸어. 심지어 심지어가 아니지. 얘는 걸려서 걸렸어. 안 걸려서 안 걸렸어. 안 걸렸고 안 걸렸고 이렇다고 칩시다. 이게 되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뭐 이런 상황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딱 이 그림을 보기에, 이 그림을 보기에 어떤 상태야? 얘 걸렸고, 얘도 걸렸지. 얘도 걸렸고, 얘도 걸렸어. 그러면 이게 상염색체 유전이라면, 상염색체 유전이라면 얘는 동형 접합이어야 돼, 이형 접합이어야 돼. 얘는 이형 접합이어야 되죠. 그치? 이형 접합이어야 돼. 얘도 얘가 걸렸으니까 이형 접합이어야 되죠. 그치? 여기 되는데, 뭐 자식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둘 다 정상이었다 이렇게 되고, 특히 아이씨. 아니야, 그냥 버려 버려. 이걸 한번 헷갈릴 것 같아 나중에 풀이할 때. 아, 그렸어요? 아, 그렸어요? 아, 잘했어요. 아주 좋아. 응. 좋아요. 자. 아니, 막상 다 설명하려니까 잘 애매해서. 뭐, 아무튼, 뭐, 이런 케이스가 있다고 하면. 그래서 이제 윤여영 분석을 해봤더니 이제 얘는 유전인자가 있었냐 없었냐 봤더니 유전인자가 얘는 없었던 거 유전인자 없었어요. 없는데 그럼 얘는 어떻게 걸렸을까 라는 거지. 어떻게 걸렸을까. 그럼 이제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유전인자가 어디에 있었냐면 X염색체에 있었던 거야. X염색체에 있었던 거야. 자, 그럼 이제 이 X염색체에 있었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 엄마가 근데 정상이죠. 어떻게 가진 거냐면 X가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 하나에 이 유전인자 스몰A를 갖고 있었다. 여기는 뭐 라지 A. 근데 아빠는 어때요? 하나만 있잖아. 라지 A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엄마는 누가 얘한테 뭘 줬고, 스몰 A를 줬고, 근데 아빠는 얘한테 뭘 줄 수 있어? X를 줄 수 있나요? 못 주지. Y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 스몰 A를 가지고 한쪽은 이게 아니죠. Y를 가지는 뭐 이런 형태가 되겠다. 그 다음 얘는 무조건 얘 딸내미한테 스몰 A 줬을 거고, 얘 같은 경우는 라지 스몰 A였기 때문에 스몰 A를 줬을 것이다 라는 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는 Y 주고 여기는 뭐 A 줬다고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는 거지.
반성 유전이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X형 색채에 들어있는 경우인데, 자 그러면 남자 같은 경우는 어떤 케이스가 되냐? A를 갖거나 가지지 않거나 두 가지 경우가 되겠죠. 자 그러면 남자의 경우 X, Y 이거나 혹은 X 프라임 Y 이게 이제 유전 인자가 있는 경우를 프라임이라고 붙여요. 남자의 경우는 이렇게 돼요. 남자의 경우. 자 남자의 경우. 근데 여자의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겠어? X, X일 수도 있고 X, X 프라임일 수도 있고 그 다음 X 프라임, X 프라임일 수도 있잖아.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세 가지의 경우가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발현 빈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다르겠다라는 거지. 만약에 이 병이 열성이라면 남자는 걸리든가 걸리지 않든가 50%가 되지만 여자 같은 경우는 걸려 안 걸려? 안 걸립니다. 여기는 안 걸려요. 여기만 걸리잖아. 확률이 3분의 1로 줄어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인자를 가지는 게 보인자라고, 보인자. 보인자. 보인자라고 부르고 있죠. 여기는 보인자가 이게 되고. 만약에 그럼 이게 우성이라면 얘는 안 걸리고 걸리고 확률은 역시 50이죠. 근데 여자 같은 경우는 안 걸리고 걸리고 걸리고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발현 빈도가 또 높아질 수도 있는 거지. 이러한 반성 유전에는 그러면 뭐가 있느냐? 영국 왕실이 유행했던 혈우병과 그 다음에 정록생명이서 이런 것들이 뭐다? 반성 유전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발현 빈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한성 유전이라는 게 있어요. 한성 유전. 아니, 한성 유전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게 어디에 있냐면, Y형 객체에 있어. Y에 있는데, 되게 재밌는 게,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봐. 얘가 만약에 한성 유전에 의해서 이제 걸렸다고 쳐봐요. 걸리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 Y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럼 이 Y는 여자한테 줄 수 있어 없어? 누구한테 줘요? 남는 Y 이렇게 오겠지. 이 Y는 누구한테 와? 얘한테 가지. 한 명이 한성 유전 유전자를 받으면 이건 대대손손 남자들은 다 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Y 형식 있다 보니까 중요한 건 얘는 여성은 걸려 안 걸려? 여성은 발현이 돼야 안 돼? 발현이 안 됩니다. 남성 불쌍한 게 무조건 발현. 만약에 대머리가 이렇게 유전된 생각이다. 아빠가 대머리면 여기는 모든 후손이 다 대머리입니다. 끔찍하죠? 어? 대머리가 한성유전 아닌 건 정말 다행이다. 이 한성유전에는 뭐가 있냐면 한성유전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에는 그 귀속 털 증후군이에요. 귀속 털. 귀속 털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병은 아니고 이제 유전 질환? 질환이라고 하기 좀 약간 그런데 자 우리 아까 부착형 귀 있잖아요? 귀구멍 이렇게 있잖아요. 귀 이 네이로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뭐가 자라나? 털이 이렇게 뿅뿅뿅 자라나 귀에 털이 많아. 털이 쇽쇽쇽 가끔 보다 보면 털이 이렇게 요가 잘하신 분들이 가끔 있어. 귀속에서 털이 엄청나게 잘 자라. 귀속 털 증후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근데 솔직히 한성 유전은 뭐 거의 그냥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별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오진 않는 거라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14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어? 자 시간 보기 힘들고 자 이제 단일 이제 유전까지 얘 했나요? 자 이제 뭐 남았어? 마지막 다인자 유전. 다인자 유전. 다인자 유전 남아있습니다. 다인자 유전에 대해서 이제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다인자 유전 귀속털 증후, 귀속털 과다증이라 그래요. 자 마지막 다 적었죠? 아, 여기 안 적었어요? 뭐 이거 이거? 여기 지워도 되지 그러면? 그래요. 오케이. 여기까지 지울게요. 수미 다 적었지? 네. 그래 좋아요. 다
4인자 유전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이제 한번 딱 봅시다. 힘을 내세요. 4인자 유전.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정신을 좀 놓는 것 같아. 4인자 유전. 아씨, 아까 가게도 그러면서 꼬이기 시작했더니 머릿속이 지금 다 꼬였어. 자, 4인자 유전은 뭐냐면, 유전 인자가 여러 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형질을 결정을 할 때, 하나의 형질을 결정할 때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 쌍의 유전 인자가 관여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키나 몸무게나 피부색이나 뭐 이런 것들이 4인자 유전에 대한 건데, 이게 이제 어떻게 발현이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염색체를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 사람이 염색체를 어떻게 가지고 있냐면, 여기가 large A, 여기가 small A를 가지고 있고, 여기가 large B, 여기가 small B, 그 다음에 이쪽에 뭐 large D, small D,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의 유전자 형은 어떻게 됩니까? large A, small A, large B, small B, large D, small D죠. 이렇게 되잖아요, 유전자형이. 그쵸? 그럴 때 이 사람의 경우 A나 B나 D나 이 모든 게 피부색을 결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다인자 유전 같은 경우는 우열관계로 피부색이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뭐에 의해 결정이 됐냐? 여기 있는 대문자의 개수에 의해서. 그러니까 검은색 인자와 흰색 인자의 각각의 개수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랑 뭐랑 똑같은 거냐면, large A, large A, large B, small B, small, 아니, 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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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ll D, B, B, small B, small D, small D나 얘나 어쨌든 뭔 똑같아. 대문자 개수는 똑같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야? 피부색은 똑같더라. 알겠습니까? 이렇게 될 때, 그럼 이제 얘를 똑같은 형질을 가진 사람이랑 결혼을 했어요. 피부색이 비슷한 여성과 똑같은 유전자형을 가진 여성과 결혼을 했어. 그럼 이때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은 몇 가지일까? 표현형은 몇 가지일까? 표현형은 몇 가지일까? 총 몇 가지가 나올까요? 총 7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왜 그런 표현형이 7가지냐? 그건 바로 얘는 대문자 최대 몇 개까지 줄 수 있어? 대문자 최대 3개부터 몇 개까지? 0개까지 줄 수 있죠. 얘는 대문자 최대 몇 개까지 줄 수 있어? 3개부터 0개까지 줄 수 있잖아. 그럼 조합이 어떻게 돼? 가장 많은 건 몇 개부터? 6개부터. 전부 다 소문자인 몇 개까지? 0개까지. 총 7가지가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거지.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발현이 되고, 그러면 표현형의 비율. 표현형의 비율은 그러면 어떻게 구해줄 거냐? 이때부터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는 경우의 수가 등장을 해야 돼. 확률이. 비율이 어떻게 돼요? 6, 5, 4, 3, 2, 1, 빵. 몇 가지가 나올까라는 거. 여섯 가지 나오는 거. 그러니까 6. 대문자가 6개 오는 경우는 몇 가지 있어요? 한 가지 있겠지. 그치. 다섯 가지 오는 경우는 몇 가지 있겠어? 각 자릿수마다. 여섯 자리 있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리지. 한 자리만 소문자고 나머지 대문자들이잖아. 몇 가지가 있겠어요? 1, 2, 3, 4, 5, 6, 여섯 가지 있겠죠? 첫 자리에 소문자 오는 경우, 두 번째 자리에 소문자 오는 경우, 세 번째 소문자, 네 번째,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개인 경우는 뭐야? 네 개인 경우. 네 개인 경우는 몇 가지 올 수 있겠어요?
짝을 지어보면 되지. 이렇게 짝, 이렇게 짝,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까지 있잖아. 그치? 총 몇 가지? 열다섯 가지 짝을 짓는 거죠. 세 개, 세 개. 세 개의 경우는? 그치, 20가지가 있으면 20가지. 그 다음 두 개는 똑같아. 아까랑 같은 거래. 대문자 네 개오나 소문자 네 개오나 어차피 4, 2는 똑같잖아. 비율이 15. 여기 몇 가지? 여섯 가지? 여기 한 가지. 그럼 전체 경우가 몇 가지야? 64. 그치, 64. 64가지 경우 중에 각각 비율이 얼마가 되느냐? 여기는 64분의 1. 여기는 64분의 64분의 15. 여기는 64분의 20. 여기는 64분의 15. 여기는 64분의 6. 여기는 64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내 본다면 비율이 어떤 형식으로 나오겠어요? 어떤 식으로 등장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 거지. 이거 어디서 봤어요? 이 그림 어디서 봤습니까? 피부색의 분포.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봤죠? 수학 어디에서? 확률 통계할 때. 확률 통계할 때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뭐 신뢰도 뭐 95%, 신뢰도 97%. 요즘 학교에서 이런 거 안 하는데. 이러한 그래프로 나타나게 되다. 이게 뭐예요? 다인자 유전이 일어날 때의 기본적인 그래프 형태입니다. 단일인자 유전은 어떻게 나올까? 단일인자 유전 우열 관계가 또 대체로 뚜렷하기 때문에 우성 3대 우성 3대 뭐 열성 1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등장을 하겠잖아요. 그치? 이게 이제 단일인자 유전의 경우 우열의 법칙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중간 유전의 경우에는 또 어떻게 나타날까? 중간 유전의 경우에 여기 앞에 찔끔 그 다음에 이쪽에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요 끝에 가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지. 이거는 어느 경우에 이번에 다인자 유전 이번에 뭐 단일인자 유전 이건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간 유전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그래프가 구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유전의 관계들에 대해서 볼 수가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유전은 뭐 이러한 형식으로 우리가 나타내 볼 수가 있겠고 각각의 형질은 이러한 유전 관계에 대해서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약간 헷갈리는 부분들, 뭐 가격을 어떻게 분석을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이 기본적인 내용도 뭐 부모가 없는데 자녀가 있으면 이건 열성이다 라는 부분. 그 다음에 뭐 아까 이 반성 유전 사라졌네. 반성 유전 같은 경우는 아빠가 관리 있잖아요. 그러면 딸은 무조건 유전자를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예를 들어서 유전병에 걸려 있다 그럼 아들에게는 무조건 걸리겠지. 아빠는 Y밖에 못 주니까. 이제 이러한 관계들만 좀 정리를 하면 조금 더 쉽게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뭘 하시느냐 대표자료 1, 2, 3, 4 있어요. 그거 하기 전에 먼저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개념 확인 그리고 나서 대표자료 분석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딱 마무리를 할까 해요. 딱 좋죠? 그래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